안녕하세요. PA샵 박실장입니다. 기타 연습하실 때 어디 앉아서 하시나요? 대부분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쇼파일 텐데요. 이 의자의 팔걸이 때문에 의자 앞부분에 엉덩이를 이렇게 3분의 1만 딱 걸치고 아주 불편하게 연주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팔걸이에 기타 바디 뒷면에 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뭐 쇼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등받이에 바디 뒷면이 닿기도 하고 쇼파가 푹 꺼지게 되면 쇼파 바닥에 기타 바디가 닿아서 제대로 된 자세를 잡기 힘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포우드 기타 연주용 회전의자 바스툴을 소개합니다. 스툴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서양식 작은 의자인데요. 바스툴은 스툴에 바가 붙어서 멋진 바에서 쓰는 스툴보다 좀 더 큰 의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케아나 다른 가구 브랜드의 스툴보다 높이가 높아요. 고포우드 회전의자 상판은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상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조가죽인지 진짜 가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조사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죽이 유광이 아닌 무광이라 마치 살아있는 송아지 등짝 같은 어느 정도 마찰이 있는 재질로 땀이 안 찰 것 같은 재질이에요. 특히 광택이 있는 가죽은 움직일 때마다 비닐 소리가 나는데 이건 무광의 거친 청바지 느낌이라 의자로 인한 잡음은 없습니다. 또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판의 회전은 기타 연주 시 자세나 방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자 다리는 반짝이는 은색에 튼튼한 쇳덩어리로 고급진 바에서 사용해도 될 만큼 유니크하고 아주 고급집니다. 발받침이 있어서 더욱더 안정적인 기타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구성은 매우 견고해서 100kg이 넘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끄떡없고요. 상판 시트는 살짝 푹신해서 오래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아요. 연습용뿐 아니라 공연장에서의 연주용 의자로도 아주 손색이 없어요. 이제 오랜 시간 불편하지 않게 연습할 수 있어서 모두들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포우드 기타 연주용 회전의자 바스툴 구입은 pl샵.kr에서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안 쳐지던 기타 솔로도 더 잘 쳐질 거예요.